우리 또 홍재경 씨. 세 번째 홍재경 네. 아나운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뭐 하고 있어? 카메라만 들면 그냥 앉아있어요. 울렁증 있나봐. 네. 자, 제가 발레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발레? 일단 많은 분들이 이 목에 대해서 스트레칭 할 때 발레를 또 많이 배우시는데 요즘에 네네. 팔을 쭉 뻗은 다음에 오른쪽부터 가볼게요. 자, 쭉 이쪽? 내려가서 반대로? 네, 반대로 이렇게?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 줍니다. 와, 다들 되게 유연하신 거 같아요. 잠깐, 이거 팔이 이 머리 뒤로 가야 돼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일직선상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고 호흡해주시고 다시 목을 길게 빼주세요. 목을 길게 빼주시고 다시 올리시고 다시 넘어가줍니다. 이때 다시 돌아와서 목이랑 어깨를 길게 뽑아주시는 게 중요해요. 왜 러브핸들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네. 여기 네. 뒷구리살. 네. 완전 다 폭발시키는 네. 것 같아요. 진짜 옆구리살이 네. 되게 시원해졌어요. 네.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네네. 저 같은 경우는 쉽게 그냥 이렇게 언니 다리라고 하잖아요. 네.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. 팔꿈치 바닥에 대고 이렇게. 이게 아~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아, 네.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이렇게. 아니, 이쪽을 할 때는 반대쪽으로. 반대로 해야죠. 아니, 언니 다리를 내가 해봤어? 할 일이 뭐 있어. 아, 이렇게? 엉덩이 붙이고. 여기 틀어진 골반도 잡아주는 네. 운동이라고 해서. 맞아요. 네. 원래 전화할 때. 네. 아, 미안합니다. 아, 예. 네. 아, 잘 되었습니다. 네, SBS 스포츠 아나운서계 여신 3인방과 여리여리한 어깨 만드는 비법 알아봤는데요. 네, 오늘 고급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